안녕하세요. 좋아하는 걸 리뷰하는 남자 조리나입니다. 오늘도 렌즈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촬영은 미타콘 렌즈, 수동 렌즈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파나소닉 1235 렌즈 V형 모델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카메라를 마련하게 되면서 중고로 구매한 제품이에요. 지금은 매트한 느낌의 글자가 새겨있는 신형이 판매하고 있지만 추가된 기능이 듀얼 IS2 기능만 추가됐다고 하고 뭐 크게 많이 달라진 점은 없다 해가지고 구형을 구매했는데 굳이 신형이 아니어도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쪽에 보시면 손떨방 켜고 끌 수가 있고요. 이전에 영상용으로 구매했던 게 14-140 신형이었어요. 그거는 줌링이 굉장히 뻑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영상 촬영 중에 줌을 쓰면 뚝뚝뚝뚝 끊기더라고요. 1235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파나소닉 GX85랑 썼던 게 1260 라이카 렌즈였어요. 그 렌즈도 환산 화각이 24-120mm의 구간이기 때문에 준망원까지 커버가 돼서 아이랑 밖에 나가서 촬영했을 때 사진도 이쁘게 나오고 영상도 잘 나왔었어요. 그게 가변 줌이라는 게 2.8에서 4라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60mm에서 F4 밝기에서도 아웃포커싱이 이쁘게는 됐었어요. 보케도 이뻤고 그래서 다시 그 렌즈로 갈까 아니면 1235 2.8 고정 줌으로 한번 써볼까. 영상에는 고정 줌일 때 밝기 변화가 또 없다라는 얘기가 많아서 1235로 구매를 하게 됐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족발 야시장 먹방 하올랜드에 올렸던 그 먹방이 있는데 그게 이 렌즈 1235 렌즈와 그리고 인스타원 X360 카메라 두 개로 사용했던 건데요. 1235 2.8에 적당한 배경 빠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적당한 배경의 느낌도 살아나야 그 사진의 맛이 좀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렌즈 하나만 선택하신다 하면 이 렌즈 하나로 시작하시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밝기 밝은 편이고 요거 하나로도 웬만하면 커버가 다 되더라고요. 게다가 포커싱 빠르고 아주 여러모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렌즈의 뭐 줌 구간 간 뭐 아웃포커싱 참고 영상이나 사진은 이후에 샘플로 첨부해 놓을 테니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